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 R&D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대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이미 10년 전에 국산화했습니다. 이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내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롤러블 TV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지만 아직까지 납품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플루오린계 폴리이미드를 이미 소재를 국산화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검증돼 있는 일본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역으로 중국과 같은 해외 업체에 오히려 검증을 받고 수출하는 것을 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처럼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을 연결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순간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대중소 분업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가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그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중소기업 공동 R&D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목별, 기술별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 1대1로 매칭해주는 양방향 판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명 화평법과 화관법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와 성분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소재 부품 산업, 특히 소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화관법이나 화평법에 의한 규제들이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 성장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사실 일본에서 그런 우리 한국의 약점을 알고 이런 수출 규제 이슈를 터뜨린 것 같은데 국내 소재 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종의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 화평법 같은 경우에는 EU의 모델을 따라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강합니다. 사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규제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유예해주고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 화평법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규제가 유예가 되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그 규제의 부담이 완화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화학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부 그 석유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 영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록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물질당 보통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은 만약에 47개 실험을 다 하는 경우에 보통 7천만 원 이상 상회하거든요. 영세 기업에서 그 등록 비용을 감당하기 아무래도 역부족이고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물질들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데 포기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기업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